금요일인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오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렵게 고향에 내려오신 분들도 활기 잃은 고향을 만나셨을 겁니다. 수도권이 거대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전남 지역 상당수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17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보성군 보성읍의 한 마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는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남은 사람은 30명 남짓. 그나마 대부분 80대 이상입니다. 전부 다 격진하고 이런 게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 전부 다 80이 다 그건 넘으셨어. 주의자님도 80이 넘으셨어.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보성읍의 모습도 예전만 못합니다. 지난해 보성군의 인구는 4만 천여 명, 20여 년 전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 보성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녹차 수도를 내세우며 관광산업과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역부족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젊은 사람들 다시 와서 살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계속 인구가 줄어져요. 이런 지역의 침체를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전국 10곳의 혁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5만 명을 목표로 건설된 빛가람 혁신 도시. 공공기관이 이전을 모두 마친 지금은 인구가 3만 2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주 지역에서 혁신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1만 명이 넘고 타 지역에서 전입된 인구는 1만 2천여 명에 불과해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주시는 혁신 도시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혁신 도시의 성과를 효과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혁신 도시 효과를 낮추는 어떤 그런.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향이 소멸하지 않도록 혁신 도시보다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